올해면 이제는 그러면 두 분이 이렇게 그 전에 회사원 찍으실 때처럼 막 멀리 가는 역할은 못 이제 칭찬 타임에 매우 참 이래서 좋더라라는 칭찬 타임에 잘 넘어가야 됩니다. 장동훈 씨 먼저 할게요. 이번에. 예예예. 예, 예. 아 칭찬 게 너무 많아서 오늘 잘 생겼고요. 같은 거 다른 느낌. 그리고 우리 사람 본심이 본성이라는 게. 가장 힘들 때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상황에서 본성이라는 게 드러나는데 우리가 드라마 찍고 이제 영화 찍으면서 굉장히 이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도 후배들이라든지 동료 배우들 계속 챙겨주고 하는 모습이 아 이게 본성 본지 자체가 이게 굉장히 선하고 순한 친구구나라는 거 굉장히 많이 느꼈죠. 그렇군요. 아 감사합니다. 그럼 이제는 손지수 씨 차례예요.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고요. 그리고 옆에 있으면 그 우는 소리 들었지만 그 해피바이러스를 전달하는 힘이 굉장하세요. 그래서 모든 주변 사람들 다 웃겨주세요. 네. 저 같은 경우 되게 이제 말도 없고 부끄해서 네. 조금 많이 다운이 돼 있는데 네. 갑자기 선배님 등장하는 순간 모든 촬영 현장이 다 휙받아가고 네. 그래요? 아니 각도원 씨가 여자친구 사이에는 네. 조금 어려운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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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여자친구랑 헤어지시면 정말 이렇게 승화시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뭐 상했다. 20대 때죠. 20대 때. 철 모를 때. 예, 뭐 서로 얼굴 보고 사귈 때. 네. 그렇군요. 예, 예. 자 이제 칭찬 타임 끝났어요. 네. 이제는 더도 말고 사람 놀랐더니 이런 단점이 있구나. 진짜 뭐 발을 안 씻는다든가 방구를 잘 피우고 막. 이번에 좀 먼저 일 좀 말리세요 막 이러니까 저 이상 돌아가고 다른 건 없고요. 네. 건강을 위해서 술을 조금만 쉬었습니다. 술 정말 좋아하시는데 한 잔 하세요. 네, 다른 건 없고요. 좀 친해지기 위해서 좀 술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. 바쁘기도 바쁘고 술을 먹을 수가 좀 없어서 이럴 때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죠. 술을 섞어 가지고 다 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말씀을 제가 아까 무대 올라오기 전에